소방관들은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깨어나라, 한 분이라도 따라다오. 그렇게 참사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10월 29일 소방관들은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깨어나라, 한 분이라도 살아다오. 그렇게 참사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국민이 알고 7만 소방관들이 아는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희생에 대한 최고의 추모입니다. 현장 소방관에 맞춰진 수사 적극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7만 소방관 지키기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본인 역할을 충실한 사람인데 왜 자꾸 죄를 묻는지 참 이해가 안 가서 서명하게 됐습니다.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사실. 솔직히 화도 많이 나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왜 이러는지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